자, 시작한다. 철판박. 이 전체흐름 이제 구평 시험장 가서 이 35번 전체흐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요 단어만 잘못됐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나라 기출 문제에서의 35번 전체를 문제를 풀면 만약에 정답이 5번이잖아? 그럼 5번 전체가 틀리거나 이렇게 문제 안 내.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 단어 하나나 이 단어 하나나 아니면 일부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틀렸고 나머지는 맞고 이런 식으로 내야지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 35번 전체를 공부를 할 때는 평상시 이제 한 4, 5주 남았으니까 제일 먼저 정확하게 틀린 부분, 거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는 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고치면 그게 전체 흐름으로 맞을 수 있는지까지 연습을 하면 구평 시험장 가서 35번 전체 흐름 풀기 훨씬 쉬울 거야. 이거 exclusively가 아니라 이거 배타적으로 제거한다잖아. 저거 inclusively 정반대의 단어로 바꾸면 이게 전체 흐름에 맞게 돼. 내가 한번 읽어볼게. 자, 간다. 봐. 매년 National Association College Employee들이 회사 사장님들한테 도대체 그들은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어떤 능력이 가졌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그탑 리스트 중에 있는 것은 항상 뭐냐면 이거래. 이게 바로 동격에 콤마 찍은 다음에 바로 이건 거지.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나 회계 전공하는 애들은 이렇게 물어본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니, 수학이나 비즈니스 스킬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계사로서? 그것처럼 간호학과 전공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의학이라는 것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대. 즉, 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뭐냐면 전공 지식은 안 중요하고 저기 나와 있는 분석적 리즈닝, 저 추론 능력, 리즈닝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이 지문의 흐름은 회사에서는 전공 지식도 중요한데 추론 능력이 좀더더 중요해라는 버돌소란 말이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공자들이 이것만 중요한 줄 알아요. 라는 얘기거든. 회계사나 간호사들은 분명히 그러한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또한 뭐도 필요하냐면 올소 동그라미죠. 나돋니 버돌소 비해서 나돋니 A 버돌소 비해서 올소만으로 나돋니 버돌소 비를 표현하는 기출은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전공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도 중요하냐면 이건 전공 지식이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정말 필요해. 이거 둘다 중요해요. 따라서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점을 푸는 연습을 해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전공 지식이 있는 상황이, 그게 우선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공 지식도 필요하고 또 적용도 해야 됩니다. 둘다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뉴 아이디어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뭐 이것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5번이어 볼게요. Any given day, 이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네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반드시 어떤 전문가여야 되냐면, 시작, 전공과 관련된 지식만 배타적인, 알았어? 그것만 신경 쓰는 전문가여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을 포함하고 다른 것들로 할수 있는, 알았어? 배타적인이 아니라, 인클루시블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오케이? 평상시에 연습을 그러니까 이런 35번 전체 흐름을 전체 흐름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해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고른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나 그렇게 나와.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일부분이 맞고 일부분이 틀리게 식으로 내니까 한 10문제 중에 9문제는 그래. 그러니까 19 플러스 9 메가패스가 있는 사람은 19 플러스 9 가가지고 내가 35번 전체 흐름 어떻게 강의하는지 한번 꼭좀 보라고. 됐어. 36 시작해봐.